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대체 복무 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는 여호와의 증인들. 그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 양심상 더 이제 간다면 마지막에는 군대 가서 먹고 있겠냐. 뭐 특별히 우리를 봐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외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해에 수백 명이 감옥으로 간다는데. 용산에 위치한 고등군사법원. 지난 15일 버스에서 내린 한때의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재판을 받을 병사들의 가족들입니다. 이날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양심을 이유로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해 구속된 병사들입니다. 죄인이 된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 큰애하고 작은애가 지금 두 개를 둘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재판받는 둘째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타고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죄인으로 서 있을 때 마음은 참 가슴 아프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괴롭고 꼭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집총을 거부한 병사들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3년.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한 항명죄입니다. 집총 거부로 인한 그 항명죄라는 것은 그 범죄의 그 성격상 뭐 그 개개인의 그 사정을 따져서 재판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획일적으로 그 병역 의무 기간에 준하는 징역 3년을 선고해 왔었습니다. 오늘 심리 과정에서도 징역 3년이라는 군사법원의 의지는 확고부동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가족들은 법원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나마 한 번 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줄줄이 포승에 묶인 아들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담담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이들은 모두 호송차에 올라야 했고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다시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자식을 배웅하는 부모. 옆에서 지켜봤던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처럼 양심을 이유로 감옥을 택하는 사람이 한 해 500여 명. 현재 수감되어 있는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1,6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군대를 나만 가지 않겠다는 주장은 무리가 아닐까요? 그것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서 병역 거부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주장일까요? 입영 명령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 씨. 지난 10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형량이 약하니 실형을 살게 해달라는 것. 김 씨는 검사에게도 자신을 항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걸 낸 이유는 뭐예요? 이걸 이제 낸 이걸 기초로 해서 항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검사분께서. 본인은 항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더 많은 예, 형을 더 많은, 달라고는 예, 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예. 현행 병역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는 극히 이례적인 선고를 받아 또다시 입영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선고를 받고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당황을 하고 이제 다시 구치소로 와서 이제 그날 처음으로 이제 동료 형제들을 이제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도 굉장히 좀 놀라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히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 때문에 오신 거죠? 예. 네. 오늘 그 재판하는 심정이 어때요? 네, 좀 떨리고요. 얼마의 형량을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1년 6월 이상만 주시면 저는 일단 만족하거든요. 들어가서
4층이니까. 피고인과 검사가 입을 모아 더 많은 형량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김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만 하고 선고를 미뤘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형을 살고 나와야 병역이 면제되는 김 씨로서는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김 씨는 이 집의 외동아들. 어머니는 10여 년째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병수발을 지난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가면 누가 병수발을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도 굳이 감옥행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씨는 감옥살이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가기 전에 해놓은 거거든요. 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많이 좀 책도 보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읽을 책들을 열곡지, 이은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감옥에 들어가 공부할 책들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확고한 데는 종교가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김 씨도 다른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병역 거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뭐 소홀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제 양심상 일단 어려서부터 성서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양심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 거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2차 대전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며 나치의 징집 명령에 불응해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 또한 일제시대 최후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몇 안 되는 종파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처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굳이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자는 게 대체복무제의 취지입니다. 그 젊은이들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참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감옥에 넣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뭐 쓸모없는 말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가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로부터 저희들 생각이 이제 출발하는 건데.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국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분단 현실에서 병역 의무에 예외를 두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4,700만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어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안보가 허물어지면 우리 국가의 생존과 우리 부모 형제들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군 복무 기간의 1.2배라든지 그 기간을 늘려서 그 기간만큼 조금도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게 뭐 특별히 우리를 봐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애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우리도 사회봉사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도 지난해 대체복무제를 실시했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주로 양로원과 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정도이고 일도 힘듭니다. 대체복무인원으로 5천 명을 뽑지만 결코 군대보다 순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는 다소 미달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쉬쉬하고 덮어서 봉합하기엔 늦었습니다. 또 세상이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세계적인 교류로고 정보가 소통되는 사회고 그냥 삼단문법으로 너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정했어. 넌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그러니까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형법 또는 병역법, 군관계법 몇지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런 형식 논리를 그칠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의 종교는 국방의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보통의 종교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혹시 그들은 이단이 아닐까요?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기독교 내 기성 교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교리상의 문제는 물론 이들의 삶의 방식도 반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집중 거부한다든가 또 국기 배려 안 한다든가 뭐 수혈을 안 한다든가.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수혈을 구만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혈을 안 된다고 한다든가. 이것은 이제 자구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이죠. 원자 사이비단은 이러한 사회적인 욕기능을 동반합니다. 일반인들의 인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92년 한 남편이 여호와의 증인이 된 아내가 자신이 번 돈을 헌납했다며 집회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도 15명이 숨지고 26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가 헌납한 돈은 미미한 정도였고 정작 남편의 범행 동기는 이단에 빠진 아내를 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오히려 피해자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에게 거부감을 준 것이 이들의 수혈 거부. 여호와의 증인은 자식이 죽는 상황에도 수혈을 거부하는 비정한 부모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주동선 박사. 여호와의 증인인 주 씨는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수혈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자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피라는 개념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혹 이렇게 피를 어떤 활용해야 될 그런 수술의 경우에 참 그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혈을 해서 2, 3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삶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이 죽어가면서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씨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들의 집회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목사와 같은 전문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장로나 자원봉사자가 집회를 꾸린다고 합니다. 여느 교회와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마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교구가 나눠져 있으며 전 세계의 신도들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습니다. 헌금은 반드시 무기명으로 해야 하며 일반 교회에서 하는 11조, 즉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온 헌금이 54만 원. 200만 원 내외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돈. 네. 그 정도로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아무도 봉급을 받는 형제가 없거든요. 직업적 목회자가 없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난받는 또 다른 이유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더 무서운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이 오면 통치체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에 통치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 통치체를 반대하는 사탄의 도구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왜 내지요? 저희는 국가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금을 철저히 냅니다. 국가의 상징물인 국기에 대해서 합당한 존중심은 갖고 있지만 숭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숭배는 오로지 여호와 하느님께만 숭배를 해야 된다는 성경적 대원칙에 고착하는 것뿐이지. 무엇보다 지탄받는 것이 바로 병역 거부. 지난 13일 800여 명의 증인들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남자 신도들 중 절반이 병역 거부 전과자이거나 앞으로 전과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의식을 침례라고 하는데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종류의 전쟁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정하며 전쟁을 위한 도구인 총과 군대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가르침대로 비폭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는 의미는 뭡니까?
오로지 내 자신을 헌신하고 여호와께 내 몸을 바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아드님도 뭐 양심적인 병역 거부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본인, 해야 하시겠습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 충절을 지키는 길로 갈 겁니다. 반면 기독교 내 기성 교단들은 전쟁이라고 다 불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부당한 살생을 반대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지키고 또 그리고 불의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군대의 필요 자체가 거절된다고 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이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결국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도 정의로운 전쟁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 이 종교 분파의 병역 거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저 문제시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조금 뭐 새삼스럽게 섭섭하지요. 왜냐하면 같은 성서를 보는 사람으로서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를 너희는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감옥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섭섭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을 지킨 대가치고는 현실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15,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전과자가 되었지만 그중 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눈물 안 보이려고 했어. 평생 전과가 지워지지 않아 웬만한 직장에는 원서도 못 낼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희락 씨는 99년 출소했지만 아직 취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학 가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싶었는데 전과자니까 미국에 갈 수가 없죠. 집안의 걱정은 희락 씨뿐이 아닙니다. 동생 영락 씨도 항명죄로 구속돼 3년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지키고 나와서 있지만 취직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취직이. 왜? 빨간 줄이 올라가 보면 그냥 나쁜 사람 강도 취급을 받으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런 겁니다. 쟤들은. 인권단체들은 이단 여부와 상관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벌 양보해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 바람직한 방향이지.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의 감옥 현실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입국해 있습니다. Anybody who objects to military service or to perform in a war, should not be punished. And we also would call on this to be good.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ider. Civilian alternative, an alternative where thes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llowed an alternative to serve in a civilian position. 저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장갑차 대대에서 힘들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뒷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 비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대체 복무제를 실시한다면 혹시 병역 기피를 부추기거나 병역 비리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각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어찌됐든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대체 복무제를 시킨다면 누가 군에 가려고 하겠느냐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반국가적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도 여호와의 증인 등이 요구한 대체 복무제 등
병역 의무제 예를 두는 그런 조치는 일체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뭐 따라올 수 있는 몇 가지 폐해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이런 폐해들이 무섭기 때문에 권리는 인정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순서가 뒤바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방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일반 직장처럼 뭐 예를 들면 상관이 명령하는데 그 불복하면 그 회사를 떠나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군은 특히 그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항명제가 군대 조직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 복무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아 젊은 층의 변화된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징역형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징집 대상자의 40%가 대체 복무를 선택한다는 독일. 독일 정부는 이들을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Grundlage des Zivildienstes ist eine Gewissensentscheidung der jungen Männer. Mithilfe von Zivildienstleistern soll ein Dienst am Menschen erfüllt werden, der das Sozialsystem bereichert.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양로원에는 35명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병역 거부자들이 하는 일은 이들 노인들의 수발을 드는 일입니다. Oder betagte ein Bewohner des Heimes, dass sie früh fertig macht, die Toilette und sie wäscht und anzieht. Er ist für alles da. 24살의 병역 거부자 트로이 씨.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그는 노인들의 사소한 심부름에서부터 식사 돕기, 노인들의 말상대 해주기, 빨래와 목욕, 기저귀 갈기, 대소변 치우기 등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Nun, das zweitgrößte Gebot Jesu lautet, liebe deinen Nächsten wie dich selbst. Also kann ich jetzt nicht zur Waffe greifen und meinen Nächsten umbringen, das würde nicht passen. Und da ich diesem Gebot wirklich nachkommen möchte, habe ich mich also entschlossen, den Kriegsdienst zu verweigern. Bereuen Sie denn, diese Arbeit aufgenommen zu haben? Nein, auf keinen Fall. Sie ist zwar sehr hart, die Arbeit, aber es ist halt eine befriedigende Arbeit, weil man auch... 근무시간에는 요령을 피우거나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양로원 책임자가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다, 이단 종교를 살찌운다, 병역 비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체 복무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개할 한 의대생의 인생 유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에게 한 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의 한 농촌 마을. 깻잎 농사를 짓는 정 씨는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감옥을 들락거리는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거기로 가야 한다는 그 꿈을 꿔, 이렇게. 나 5시 반까지 그 교도소로 빨리 가야 돼. 거기 빨리 가야 돼. 가야 된다니. 이 꿈을 거의 한 15년이 넘도록. 의대 1학년에 재학하던 중 여호와의 증인이 된 정 씨. 의사와 종교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국가 그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시를 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제 치명적이다 이거는. 그럼 이제 저로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처음 병역을 거부해 징역 10개월을 산 정 씨는 석방 후 다시 병역을 거부, 징역 3년형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방되던 날 정 씨 앞에는 군 형무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떡지를 보니까 이제 병무청 직원이 그 보안과 사무실에서 이제 가죽 잠바를 그때 딱 입고 있었더라고요.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소하고 난 다음 군사 법원에서는 항명죄로 2년 그리고 병역 거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년을 추가해 이번에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합계 7년 10개월의 징역을 산 끝에 받은 정 씨의 전역 증서. 그동안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 20대에 팔팔하던 정 씨도 30대 중반에 노총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과 청춘 그리고 가정의 행복까지 감옥에 묻었던 정 씨. 그러나 소신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념은 속에만 넣고 있을 때는 그건 죽은 거다. 그러나 그 신념을 입 밖으로 낼 때 그건 비로소 그때 살아있는 신념이 된다. 넣고 있을 때는 신념이 아니다. 밖으로 말할 때, 표현할 때, 또 행동에 옮길 때 그건 비로소 신념이다. 군대를 가지 않은 사실 외에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정 씨. 우리는 그가 가진 신념에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신념을 이유로 우리 사회가 정 씨에게 가한 처벌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